마오리 소포리 오늘 분갈이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분갈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계피가루랑 살충제 좀 섞고 계란 껍질도 섞고 키가 커가지고 이거 분갈이 한 지 오래돼가지고 흙은 그대로 쓸게요. 이거 흙이 모래가 많이 섞이고 이랬는데 흙은 안 털고 혹시나 죽을까봐 조심히. 키가 너무 커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잘 클 수가 있나요? 정말 키가 많이 큽니다. 심을 잘 맞췄어? 됐나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키우나 될지를 털지는 않고 너무 목대를 묻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목대는 좀 흙을 털지는 않았거든요. 뿌리가 스무시라고 이렇게 좀 뒤집어줍니다. 너무 잔뿌리 많이 다치면 혹시나 이거 죽을까봐 겨우 키 안 합니다. 이만큼 진짜 키 안 합니다. 중심은 새로 잡아야 돼. 고라. 근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꽃이 피었어요. 이거 마오리 소풀이 깜짝 놀랐어요. 꽃이 이렇게 피었답니다. 보이시나요? 와, 이거는 스티로폼을 많이 넣어가지고 밑에 정말 물이 빨리 많이 흡니다. 역시 배수가 잘 돼야지. 이게 제가 너무 어릴 때 심어가지고 과일 흙만 좀 풀고
해요. 얘도 목대는 좀 볼게. 조심해.